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9개월이 됐습니다. 지난달 민주진영이 군부에 전쟁 선포를 한 이후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전투와 시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태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을 직접 다녀온 한창희 리포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한창희 리포터, 현재 미얀마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난달 7일 미얀마 국민통합정부가 군부에 대항해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뒤 곳곳에서 무장 저항과 보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주와 까친주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진영군과 군부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고 시민방위군은 통신사나 변전소 등 군부 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반군 색출을 빌미로 마을을 봉쇄하거나 불태우고 민간인을 공격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군 세력은 군경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외곽 지역의 소수 민족들과 연대해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We are asking men and women who are serving under this military regime to come out and join the people of Myanmar. And we are asking also all of the resistance forces, defense forces in the country, from villages to towns, cities, to come together, coordinate. 네, 실제로 미얀마 군부대에서 일했다가 시민군에 합류한 탈영병을 직접 만났다고요? 네. 미얀마 태국 접경 지역으로 넘어온 칸트코 씨를 한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육군대위였던 칸트코 씨는 군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과 고문,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걸 참을 수 없어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는데요. 미얀마에 체류 중인 우리 동포들의 안전은 어떻습니까? 현재 교전이 국경과 외곽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포들 대부분이 거주하는 도심 지역은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도심 양곤에서도 행정시설 등의 소규모 폭탄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은 동포들에게 관공서와 군경 초소, 다중밀집시설 방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고 동포들의 사업장들은 태극기 개항 등을 통해 한국 사업장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정세 불안까지 장기화되면서 심리적 불안이나 경제적 어려움 모두 커지는 모습입니다. 국제 브랜드들이 발주를 중단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갑자기 끊기면서 이제 공장 휴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됐었고요. 양곤에서 제일 큰 흘란다야 공단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8개 공장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한 실직자도 한 만여 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국제사회의 도움을 기다려온 민주진영과 국민통합정부는 최근 유엔 총회에서 미얀마 사태 논의가 쟁점화되지 않자 군부와의 전면전을 본격화하고 있어 교전에 따른 위기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에서 YTN 월 한창입니다. 최근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추가 접종에 들어간 미국에선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연방정부와 일부 주정부 간 대립이 깊어지면서 방역에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텍사스주 상황을 김길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인 부스트샷이 시작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스트샷을 맞는 장면을 공개하며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About 23% haven't gotten any shots. And that distinct minority is causing an awful lot of us an awful lot of damage for the rest of the country. This is a pandemic of the unvaccinated. 앞서 미 정부는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백신 접종 의무 조치에 이곳 텍사스주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 주지사들은 기본권 침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레게보 텍사스 주지사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 정부 반발에도 아메리칸 항공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텍사스주 내 주요 대기업들은 백신 접종 의무라는 연방정부 방침을 따르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는 퇴사 처리하겠다라는 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 입장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큽니다. 이미 교내 마스크 착용 정책을 둘러싸고 주정부의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유화를 내세운 텍사스주 방침에도 테런 카운티 등 일부 교육구가 교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자 주 정부가 고소했고 결국 의무 조치는 철회됐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것인데 너무 개인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의무화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애들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위험 노출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지난 8월 심각한 4차 재확산을 겪은 미국에선 최근 감염자 수가 줄고 있지만 다음 달 말까지 곳곳에서 재확산이 발생할 거란 경고가 나옵니다. 신규 확진자 중 10에서 20%가 텍사스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주정부 방침이 시민들의 방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YTN 월 김길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백신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공공장소 입장 금지는 물론 출근할 수도 등교할 수도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조예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체온을 측정하고 모바일 앱을 보여준 뒤 쇼핑몰에 들어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가 만든 앱을 깔고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만 상점과 식당 등 실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음성 확인서로는 출입이 어렵습니다.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실내 업장 이용이 가능한 다른 나라들보다 기준이 더 까다로운 셈입니다. The places, the malls and restaurants and everywhere since it's mandatory to show the vaccine first that you are vaccinated and you have two vaccinations, you're immune or not immune, basically. So once you show it and you enter, as I said earlier, it gives you more secured feeling. Everybody had to go through the vaccination. Almost 90% of our staff. Got vaccinated the second shot.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로 접종을 진행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차 접종률은 66% 정도. 인접 국가들과 비교해 높은 수치입니다. 발빠른 물량 확보와 정부 주도의 백신 의무화 정책이 높은 접종률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사기업도 접종을 완료한 직원들에 한해 출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 학기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했는데 접종이 가능한 12세 이상 학생들 역시 백신을 맞아야만 학교에 나올 수 있습니다. A lot of precautions are in place, which is which makes me feel safe, and a lot of distancing, less students in the classroom, etc. And though it kind of catches everybody's whether someone has COVID or not, the status changes instantly, which is very helpful as well. 2주 기간의 유예 기간을 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2주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접종을 하지 않고 또 등교를 하지 않으면 결석 처리로까지 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규제가 있습니다. 왕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와 순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백신 의무화 정책이 본격화한 지난 8월부터 사우디의 2차 접종 완료율은 급증했고 같은 기간 하루 확진자는 급감했습니다. 사우디 내 한인 사회도 대부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한인들 대다수가 최소한 1차 백신 접종하였고
한인의 임원과 현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간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환자의 치료 및 회복을 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터임 금지라든지 엄청난 통제 조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약 4개월 정도는 거의 영업이 폐쇄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된 다음에 접종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이게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됐는데 미접종자들은 일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백신 의무화 정책을 선택한 사우디 정부는 이달까지 전체 인구 70%의 2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YTN 월드 조혜림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추진 중인 호주가 두 달 만에 접종 완료율 50%를 넘어섰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자 호주 곳곳에선 단계별로 봉쇄를 완화하고 있고 늦어도 크리스마스 때는 국경 개방이 가능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손을 흔들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열광했던 공연장. 언제 다시 이런 공연을 즐길 수 있을지 라이브 공연에 대한 갈증이 커지는 가운데 백신 접종으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대중문화계의 염원을 담은 캠페인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I think it's great. Whenever there's a crisis or a need to come together as a community, we are there. We're always supporting. 공연업계와 음반업계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영상 제작에 나설 만큼 공연계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공연장들은 뭐 거의 다 폐쇄가 된 상태고요. 공연 관련 업계에 있던 분들이 뭐 아쉽게도 다른 직업을 많이 찾아서 떠난 상태고요. 당장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백신 접종 호소에 호주의 백신 접종률은 50%를 넘었습니다. 두 달 전 2차 접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였던 수준을 7배 넘게 끌어올린 겁니다. 최근 전국의 약국에서 접종을 시작한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약국에서 그 백신 접종을 하게 됨으로써 증가량이 저희 그 백신 접종률이 현저하게 증가했는데요. 이제 시골이나 또 이제 지방 도시 쪽에는 이제 의사나 이제 클리닉이 많이 없으니까 특히 그곳에서뿐만이 아니라 대도시 이제 국민들한테도 약국의 그 접근성이 용이한 것 때문에 호주 모리슨 총리는 국민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예고해 왔습니다. 최근 덴테안 호주 통상장관도 늦어도 크리스마스까지는 국경이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경 개방을 위해선 접종 완료율이 80%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델타 변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봉쇄령을 시행해 왔던 호주.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방침을 수정하면서 크게 올라간 백신 접종률에 힘입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호주 국경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YTN 월드 윤영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포르투갈에선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아닌 다른 나라 관광객들에 대한 입국 조건도 완화되며 일상 회복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남태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스본 시내 길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인들로 북적입니다. 포르투갈 정부가 지난달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Muito bem, já está um bocadinho saturado de tanto usar a máscara. 대중교통이나 병원,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는 가운데 이달부터는 식당이나 결혼식 등의 인원 제한도 없앴습니다. 포르투갈이 방역 규제 대부분을 해제한 데는 높은 백신 접종률 영향이 컸습니다. 12세 이상 2차 백신 접종률은 약 85%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평소 홍역이나 풍진 백신 접종률도 90%가 넘는 포르투갈에선 백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É a única forma da gente acabar com o que está acontecendo agora. A gente vê nas últimas pandemias, epidemias, a única cura foi a vacina. Como Portugal teve uma história de vacinação ao sarampo muito forte há pouco tempo, ainda está na mente das pessoas a necessidade de adotarem a vacinação.
높은 백신 접종률로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입원 환자 수도 지난해 코로나 발생 초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내 코로나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인 입국 조건도 완화됐습니다. 포르투갈은 한국이나 미국 등 EU가 아닌 일부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들에게도 음성 확인서 제출 조건으로 격리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U가 아닌 제3국에서 발급된 백신 접종 증명서도 일정 조건을 채우면 음성 확인서 대신 격리 면제 서류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verything was pretty good. They check like your vaccine certificate before, so it was fine for me. 해외 관광객의 입국 문턱이 낮아졌지만 관광 수입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앞으로 2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전망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고 2년 정도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규제 해제로 시민들의 일상 회복이 본격화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며 방역 규제가 없어도 개개인이 방역에 책임 의식을 가져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YTN 월드 남태호입니다. 전 세계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관광대국 크로아티아도 해외 관광객에게 국경을 개방하고 사실상 코로나 공존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완료 등 입국 시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자가 격리도 따로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유광 리포터가 크로아티아 입국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곳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까지 이동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일정을 마친 저는 거주하는 크로아티아에 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크로아티아에 입국하려면 최소한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나 백신 접종 증명서, 코로나 완치 증명서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 6월 크로아티아에서 모더나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쳤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백신 접종 증명서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과정 없이 비교적 쉽게 탑승한 비행기에서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승무원들은 방역 물품인 마스크와 세정제, 일회용 장갑이 든 위생팩을 나눠주는 등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요. 항공사마다 탑승 인원에 제한을 둔다고 하는데 제가 탄 크로아티아행 비행기는 만석에 가까울 정도로 붐볐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썼다는 것만 제외하면 코로나 이전과 다른 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인천에서 출발하고 경유지인 카타르 도하를 거쳐 약 17시간 만에 자그레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권과 백신 접종 증명서의 QR코드만 있으면 빠르게 입국할 수 있고 입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확인되면 입국자의 자가격리 또한 따로 없습니다. 자그레브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자동차로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코로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요즘도 공항과 자그레브 중앙 버스터미널을 오가는 전기 버스 노선이 운영 중이고 일반 택시로도 시내까지 갈 수 있는데 저는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관광업 재개를 통한 경제 회복을 꿈꾸는 크로아티아에선 지난달 중순 이후 신규 확진자가 네 자릿수에 달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약 42%에 이르면서 코로나의 일상화 정책은 서서히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게 돼서 지금보다 더 편하게 왕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YTN 월드 김유광입니다.
both feel so happy to come with our friends and learn more about Korean culture. 역사의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더 배울 기회가 있어서 정말 뜻깊은 기회 행사라고 생각합니다.